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출 안 하면 이건 아주 직접적인 내용이잖아요. 제가 알기로는 뭐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제외하고는 또 최대한 충실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아직 많이 미진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오전 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우리 후보자께서 좀 고민하고 또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.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논의에 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.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면 후보자 가족, 최소한 결혼 안 한 아이들이라든가 그 배우자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범죄에 대한 수사 자료도 안 줘요.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. 그래서 그런 내역 없다고 제출을 하던가. 아니고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출 안 하면 이건 아주 직접적인 내용이잖아요. 자, 5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. 그리고 2년 동안 특별한 경력이 없었어요. 그리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한 6개월 만에 98년입니다.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? 왜 여기에 대해서는 급여다,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제출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따져보니까 권영세 장관 때 비해보니까 자료 제출 건수가 권영세 장관 때보다 1.9배 이게 많습니다. 그리고 이인영 장관 때 제출한 자료보다는 2.5배가 자료가 일단 많습니다.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데 자료가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거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하기 시작하기도 어렵다 이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도 과도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